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그럽고 달콤한 포도에 고르는 법, 씻는 법, 보관법, 먹는 법, 효능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포도는 색이 짙으며 알이 굵고 탱탱한 것이 좋으며 알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피해주세요. 또한 줄기가 푸른색을 띠며 포도 껍질 표면에 하얀 분이 가득 묻어 있는 것이 좋은 포도입니다. 과분이 잘 형성된 포도는 싱싱하며 맛도 좋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포도는 꼭지 주변부터 익기 시작해 아래쪽으로 갈수록 당도가 떨어져요. 시식이 가능하시다면 송이 끝쪽에 포도알을 먹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물기가 닿으면 빨리 물러지고 상할 수 있으므로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구매한 포도 송이를 체크하여 상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떼어내어 제거해 주세요. 혹여 포도의 겉면에 물기가 있다면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포도를 포장종이에 잘 감싸 준비해주세요. 포장종이가 없다면 키친타올로 감싸주세요. 밀폐용기를 준비해주시고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잘 감싼 포도를 간격을 두어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하면 3주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또한 포도를 알알이 떼어내어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떼어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세균이 증식될 확률이 높아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줄기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는 세척한 포도의 물기를 제거하여 한알한알 떼어내고 지퍼백에 넣어줍니다. 냉동 보관하시면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해요. 냉동한 포도는 해동 없이 냉과로 즐기시거나 주스나 잼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이 든 볼에 밀가루를 넣고 포도를 3분간 담가주세요. 밀가루가 없을 시에는 식초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흐르는 물에 사이사이 꼼꼼하게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포도 껍질과 포도 씨는 뱉지 말고 드시는 게 좋아요.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항암, 항동맥 경화, 항당뇨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 씨에는 과육보다 폴리페놀이 최소 12배 더 함량되어 있다고 하니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약은 환경 독성 평가와 잔류성 시험을 거쳐 인정된 제품으로 세척 중에 충분히 사라질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한 포도는 실온에 꺼내두었다가 먹으면 더 달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에 쌓이는 유해 물질 및 암세포를 차단하여 항암, 항염증, 성인병,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과 씨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에너지 전환이 빠른 포도당, 과당이 많이 들어 있어 면역력 증강 및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도가 높은 편으로 과도하게 섭취 시 비만에 주의하세요.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포도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